주어 생각하겠습니다. 통화는 뭐냐면은 콩이에요. 콩. 콩으로 쇠구슬은 아직 간이 작아서 콩으로 좀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저번에 간단하게 집게를 이용해서 슬랭보우를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된 대총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런 디자인이 될 건데요. 요렇게 파지를 하고 세로로 세워서 대총을 보통 뭐 똑바로 잡고 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쏘는 타입이거든요. 요런 타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형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점점 좀 강화된 느낌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오늘은 만들어 볼 건데 자작 합판에다가 이 도안대로 그리고 오려가지고 몸체를 만들고 쏠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경우는 고무 튜브가 있어요. 자전거 타이어에 쓰는 그 고무 튜브. 고무 튜브를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무줄이 좀 꽤 질기거든요. 제대로 된 뭐 고무줄을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리사이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뭐 물론 초등학생 이하는 뭐 새총을 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손의 크기에 따라서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종류 정도 만들어 볼 건데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손의 크기에 맞게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먼저 도안을 그려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렸으면은 손을 이렇게 뻗쳐 보세요. 뻗쳐 보시고 이렇게 금지와 엄지가 꽤 벌어져야 되거든요. 손을 이렇게 자세를 잡아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를 체크를 해 두시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꼬리가 너무 나가지 않도록 이런 느낌이 되면은 자기 손에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성인들 기준의 크기고 중학생 정도 초등학생 이런 정도로 크기나 디자인을 새로 이렇게 잡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도안대로 나무에다가 외곽선을 긋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또 이런 뭐 짜투리로 이렇게 자그마한 나무도 하나 찾아가지고 사이즈가 뭐 애매해가지고
요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으로 뭐 요런 식으로 성인용 미니 타입으로 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손에 겨우 잡힐 정도의 미니 타입이 되겠네요.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기에 좋겠죠? 요런 타입으로. 신단면 가운데다가 구멍도 하나 뚫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도안을 나무에다가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이걸 그대로 톱으로 따주겠습니다. 선대로. 자, 종류별로 한네 종류 정도 새총을 만들 건데, 네 종류? 몇 종류야? 하나, 다섯. 좀 자르고 보니까 많네요. 종류는 다섯 종류 정도 만들어 보려고 좀 잘라놨는데, 제일 작은 녀석은 두 개를 만들어 볼 거고, 제일 큰 녀석은 이렇게 손잡이 두께에 따른 이런 파츠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미니 타입도 두께에 따른 이런 파츠들이 공통의 파츠입니다. 한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이런 파츠. 다른 거는 하나씩 그냥 만들어 볼 거고, 손잡이에 별다른 두께에 가감이 없이 만들어 볼 거고요. 요 미니 타입하고 성인용 제일 큰 타입만 손잡이 두께를,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굴곡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파츠를 본드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다른 거는 그냥 라인 따라 외형만 따둔 요 파츠 하나가 새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두고, 굴곡에 따른 여러 가지 파츠들을 붙여야 되는 것들은 지금 본드를 바르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달리 샌드위치식으로 예쁘게 단층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작업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자작화판의 요 결도 굉장히 좀 아름답더라고요. 속에 뚫어놓은 원을 기준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붙일 때좀 삐뚤게 붙은 느낌이 있어도 속에 가운데 뭐 깊이 있게 샌딩을 안할 거기 때문에.
밤사이에 잘 구도가 있네요. 오늘 먹고 나서. 둥글게 좀 자르고 갈고 뒷작업이 좀더 필요하네요. 샌딩도 하고 갈아내기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손사포로 샌딩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샌딩이 완료됐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오이를 먹이고 고무줄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를 먹일게요. 샌딩을 다 했어요. 자, 이렇게 잡아보면은 손의 느낌이 정말 좋아요. 밀착이 되도록 제 손에 맞게 샌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좌우가 대칭은 아니에요. 샌딩했을 때 금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거무지는 모양이 좀 다르죠. 엄지손가락은 좀 이렇게 뻗어 있고, 금지손가락은 이렇게 감싸쥐는데, 손가락이 맞닿는 모양대로 갈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 쪽은 요렇고, 금지손가락 쪽은 요래요. 요렇게 좀 둥글게 좀 말려있죠.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손바닥 쪽이 깊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수직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두께는 엉덩이가 좀 빵빵한데 이 정도로 두께를 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일을 바를 거예요. 오일은 뭐 여러 가지 오일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린시드 오일이 있어가지고
린시드 오일이 건성유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코팅되는 그런 효과는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발라주면은 경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내구성이 더 좋아지거든요. 짜장 카판이 겹쳐지는 이런 단층면이 예뻐요. 그래서 이게 오일을 바르면은 더 두드러지죠. 전체적으로 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발라서 완성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오일은 특징이 또 황변이 있어요. 색이 변한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나무 고유의 색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순백 색상의 뭐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 오일은 좀 피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오일을 1차 도포를 했는데 쭉 스며들고 나면은 마른 천으로 한번 닦아내 주겠습니다. 닦아서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일이 충분히 스며들었으면은 깨끗한 천으로 닦아줘요. 처음에는 뭐 광은 안 나지만 오래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광택이 우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오일을 바르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무가 습기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이나 습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변형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러서 약해진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뭐 방충 효과도 있고 벌레들이 먹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건 뭐 원목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거는 소중하니까 나의 아이템은 소중하니까 이것도 계속 살면서 계속 문질러 주면은 오일 조금 바르고 문질러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이것도 광 나요. 옛날에 학교 책걸상 아무것도 안 발라도 번질번질하게 광이 나는데 광이 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새총을 쏘도록 할게요. 또 나중에 또몇번 오일 더 먹이기로 하고 자, 이대로 오일 작업까지 끝냈어요. 여기에 달 고무줄을 만들러 가볼게요. 출발! 고무줄을 달기에 앞서가지고 손잡이 파우치가 필요한데 레자 같은 걸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쓰다 남은 이런 가죽이 있어가지고 통가죽으로 만들어 볼 건데 레자라든가 아니면은 허리띠 같은 데서 또 가죽 소재를 이용할 수도 있고 허리띠 혹은 못 쓰는 뭐 가죽 가방, 가죽 어깨끈 이런 데서 조금 잘라내도 되겠죠. 자, 이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파우치를 좀 슬림하게 했어요. 보통 한 가로 85에 세로 25mm 정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일게요. 가로 70에 세로 20 정도 이렇게 종이로 잘라가지고 가죽 위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대로 잘랐으면은 내 귀를 조금씩만 잘라줘 주세요. 구멍을 좀 뚫어야 되겠죠? 가장자리 모를 구스르고 구멍을 뚫으면은 파우치는 완성이에요. 고무줄 재료로 사용할게. 뭐 튜브를 사용할까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신축성, 뭐, 제 생각에는 신축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더 신축성이 더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고무장갑, 못 쓰는 거, 찢어진 거좀 잘라가지고, 반반한 쪽으로 제가 이렇게 대충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고무장갑 재료로 나온 게 있고, 또, 수영모. 수영모도 반반한 쪽으로 잘라쓰려고,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반반한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운동용으로 사용하는 라텍스 고무, 예, 요것도 이용을 해볼까 싶거든요. 재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형 커트가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가위로 자르도록 할게요. 칼로 자르면 밀릴 수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원형 커트를 구입하셔가지고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쓰는 거는 뭐 강력한 새총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가위질로 잘라서 쓰면 되는데 강력한 고무줄들은 작은 흠집에도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뚝딱뚝딱 자르면 안 되고 신중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오차가 없이 잘랐는데 선을 곱게 그은 대로 잘라야 되겠네요. 제가 잘라 볼게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피자칼 같은 서클 커트를 이용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몇 세트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애들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가죽 파우치에다가 고무줄을 낄 건데요. 팩스를 잘라놓은 걸로 파우치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은 저는 이제 두 겹을 사용하는데 이게 라텍스가 좀 얇아가지고 두 겹을 이랬었는데 한 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을 먼저 펼치고 그 위를 총알이 들어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서 자, 실을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도 같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한 네다섯 바퀴 정도 감아줘요. 낚싯줄이나 뭐 나일론 끈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걸쳐두고요. 이렇게 걸쳐두고 이 위에다가 다시 한 네다섯 바퀴 정도 더 감아요. 하나, 둘. 집어넣고 나일론 끈을 뒤쪽에서 잡당겨 이런 식으로 실이 빠져나왔죠. 실이 풀리지 않도록 록사이트 한방 쏴주고요. 붙여서 끊어줘도 실은 이렇게 바짝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양쪽을 다 이런 식으로 맸어요. 자, 파우치를 맸으니까 새총에다가 고무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새총도 파우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잡는데 새총의 앞부분 쪽으로 고무줄이 걸쳐지도록 이렇게 맞게 잡아주고요. 두 겹이니까 잘 겹쳐야 돼요. 한 겹을 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겠죠. 저는 두껍지를 않아가지고 두 겹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바퀴 정도 감아준 다음에 네 다섯 바퀴 정도 감아준 다음에 나일론 끈을 또 그
위에다가 얹어서 또 한 네 바퀴 정도 더 감아줘요. 네 바퀴 정도 감고 남은 실을 좀 가깝게 잘라서 나일론 줄 이렇게 고리가 나온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나일론 줄을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실이 뒤로 빠지게 실이 부러지지 않도록 중간 접착제를 실에다가 스며들도록 한 방씩 놔주는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 쪽에다가.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짜잔. 새총 바디에다가 고무줄 그리고 파우치를 다 연결한 상태예요. 이게. 자, 요런 자세로 쏘게 되는데, 뭐, 신축성은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이 가로로, 세로로 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밤이라서, 예, 바로 테스트 해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테스트는 내일 고정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예, 같이 시합도 한번 해보고,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볼 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용 두 개, 손 크기가 이제 작으니까 애들 크기에 맞게,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잘하나 테스트하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무줄 새총은 완성했습니다. 그럼 내일 테스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이상 예빌이었습니다.